하이 hey, 여러분 브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바로 제보를 받고 말벌집을 따라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말벌이 정말 다양하게 사는데 뭐 장수말벌, 돈말벌, 꼬마장수말벌 등등 사는데 오늘은 독특하게도 바로 털보 말벌집을 제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요. 아 보이시나요? 야 비가 엄청 많이 오는 와중에 바로 저 폐가에 지금 말벌집이 틀어가지고 제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제가 왔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말벌집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아 저기 왔다 갔다 한다. 근데 저기에 말벌집 있는 거 제보해 주신 분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허생입니다. 오 허생님. 어, 제가 유튜브 정말 많이 봤었거든요. 네네. 아, 저도 저기 보러님 너무 명성을 많이 들었는데 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풀벌레 탐구생활 허생이고요. 네. 제가 이제 여기서 뭐 사마귀도 보고 거미도 보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벌들이 많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벌이 있길래 이거 좀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제보를 네. 드렸어요. 아 네. 제가 또 이런 거는 전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따서 드릴게요. 네네. 여러분들 제가 저쪽에 한번 들어와서 한번 볼게요. 와 여기 날라다니다. 네. 여기 원래 사람이 살았었는데 지금 농사를 하다가 어디 가셨대요. 와 여기 진짜 그냥 집인데요. 와 저기 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외래종 있잖아요. 벌 외래종 등검은 말벌이랑 털모은 말벌이랑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는데 와 개체수가 엄청날 것 같아요. 자 지금 아무도 안 계셔서 이렇게 사고가 안 났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셨다가 문 팍 열어버리면은 큰일 나죠. 와 제가 한번 따볼게요. 네네. 허생님 이제 저 옷 갈아입고 제가 따볼게요. 허생님 여기 위에 계시면 위험할 것 같아서 저 혼자 복장 갖추고 올라와서 한 방에 따겠습니다. 어우 잘 보인다. 이렇게 하고 이거를 못 들어오게 이제 꽉 묶어야 돼요. 틈이 없도록 꽉꽉 묶어줍니다. 어때요? 잘 생겼나요? 네, 아 보로님 정말 실물 흘러요. 아야, 아니야, 아니야. 진짜 잘생겼어. 아이, 실물 퍼라네. 아, 여러분들, 우선은 장비는 다 입어가지고 안전하게 해서 올라갈게요. 오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장갑을 끼고 이제 김장봉투로 한 번에 감싸서 한 번에 딸 겁니다. 한 방에 해야 좋아요. 그리고 멀리 계시니까 안전하게 저 혼자 해볼게요. 왜냐면 저 복장 다 갖춰서 하나도 안 무서워요. 와 얘네들 폭우인데도 비가 오는데도 사냥을 하러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애들이 계속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걸 제거한 후에도 말벌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진짜 꼼꼼하게 하지 않는 이상 제가 손에 여러 방 소유가 달거든요.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진짜 크게 다쳐요. 예전에 호빵맨 된 적 있거든요. 바우치야. 와, 어, 털보 말벌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얘네 환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 머리 뒤에까지 검은 거 봐서 털보 말벌 맞고요. 오, 야야, 벌들 나 쳐다봤어. 어, 벌들 온다. 어, 야야. 이거 빨리 해야겠어요. 왜냐면 얘네가 위기를 감지한 것 같아요. 자, 제가 어떻게 하는지는 이 고프로로 보고 한 번에 딸게요, 여러분. 아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말벌들이 지금 다 나왔거든요. 보이세요? 말벌들 다 나온 거 보여요? 아, 아까 안 나오더니 왜 지금 다 나오죠? 아, 하겠습니다. 오케이 감쌌어 오케이 땄어 한 번에 했어.
자, 오케이. 후. 와. 털보 말벌 맞아요. 되게 사푼이 가서 사푼이 했고, 지금 비가 오니까 절 지켜주는 것 같아. 자, 오케이. 우선 내려갈게요. 여러분, 끄고. 아, 여러분. 와, 근데 어떻게 고무장갑 뚫었네? 한방 쏘였거든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부분? 여기 하얘진 부분? 여기 부분이 쏘였는데, 와, 욱신욱신 합니다. 이 한방도 이렇게 위력이 센데, 여러 방 쏘이면은 실제로 1년에도 사망사고 사례가 벌초하다가 그러기도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그러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내성이 생겨서 한 몇 분만 있으면 사라지긴 하거든요? 한방 정도는? 어쨌든, 이제 저도 옷 좀 갈아입고 올게요. 아, 여기다. 오, 캠핑이다. 말벌 캠핑. 좋습니다. 아, 우리 선생님께서는 오늘 맛있는 거 얘기하면서 먹으려고 지금 숯을 부치고 계십니다. 저는 말벌 성체들을 지금 죽이고 있는 중이에요. 아, 여러분들, 우선은 작은 한 층을 뜯었습니다. 제일 작은 층인데, 와, 이야, 이게 애벌레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여러분들 털보 말벌 아니냐는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선생님께서 보셨을 때는 어떤 것 같으세요? 제가 보니까 이게 참말벌 같아요. 크기가 그냥 말벌이요? 네, 그냥 말벌. 털보 말벌은 좀 더 엉덩이가 두툼한데, 그쵸? 털이 복슬복슬 이렇게 나 있는데, 네. 그렇게 큰 줄 몰랐는데 애벌레만 꺼내니까 이게 되게 크네요. 이게 흰개미도 먹고 다구비 애벌레도 먹고 했는데, 아, 이걸 못 먹겠습니까? 이거 생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드시나요? 생으로? 지금 비위가 엄청 약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소스를 준비해놨어요. 네. 선생님은 야채랑 뭐 이렇게 소스랑 해서 먹고, 저는 한번 생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자기 라기 초베르 한번 쓸게. 초베르 터졌어요. 어떤 맛이에요? 저게? 지금 한번 그럼 도전해 보겠습니다. 허생 선생님이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한방 쏘여서 지금 굉장히 빨갛게 달아올랐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느껴보지 못한 그런 뭐 배탈 나거나 어디 찔렸을 때 이런 느낌이랑은 좀 차원이 다를 정도로 조금 아프긴 합니다. 이 말벌한테 잘못 쏘여서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진짜 기도가 막히고 해서 호흡곤란으로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산 주위 다닐 때는 알레르기 약 같은 거를 기본적으로 비상약으로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네, 뭐 넣으시는 거예요? 아, 이게 제 비법 소스인데 라면 섞어요. 이게 들어가면 다 맛있어요. 이야, 저 이런 거 처음 먹어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불닭볶음면. 그 다음에 여기는 순수 라면 스프하고 맛소금만. 자, 저는 여러분들 말벌 그냥 누나 양파 하나씩만 먹어볼게요. 우선. 야, 매워. 와, 이거 말벌 애벌레인지 모를 정도로 매콤하면서 맛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곤충들이 소고기에 들어있는 단백질 함량보다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많다고 합니다. 이거 하나 먹으면 내가 지금 한우 잡아먹는 거, 아니 한우 사먹는 거예요. 아, 맛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야, 비 뚫고 말벌집 하나 퇴치하고 잡아왔습니다. 지금 수분감 때문에 말벌들이 지금 거의 다 폐사를 한 상태고요. 크기가 엄청 작죠? 근데 제가 아까 여기 쏘였었는데 이제 붓기가 거의 다 가라앉았어요. 아, 지금 살아있는 친구 한 마리 있는데, 우와, 침 나오는 거 봐. 와, 저 침이 엄청 날카로워서 장갑도 다 뚫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가 타란툴라 거의 한 70마리 넘게 넣어서 사육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여기 벌써, 어휴, 소원 내밀고 있네, 벌써 한 마리. 한 마리 이 친구한테 줘볼게요. 와, 순간적으로 나무젓가락을 땡겨가지고, 와, 진짜 시커맸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타란툴라들이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귀신같이 공격하는 그 포인트들을 피해서 물거든요.
애초부터 자기가 이제 물리지 않도록 그렇게 물어서 사냥을 합니다. 와, 독침 아마 저거 본능적으로 또 알고 있을 거예요, 얘네들도. 야, 이게 엄청 많은데 우선은 지금 안 나왔죠, 애들이. 다 무서워서 저기 안에 다리 보이세요? 응, 저기 안에도 있고 하여튼 엄청 많이 크고 많습니다. 아마 70마리 이상 있어요. 74마리였나? 근데 이따가 애벌레를 한번 채취해서 한번 여기다 넣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우선은 애벌레를 꺼내는데 또 말벌이 나올 수도 있어요. 조심조심. 와, 애벌레 벌써 떨어져 있네. 우와, 이게 본판이다, 여러분들. 이게 진짜 본판이에요. 작은 판에서도 한 몇십 마리의 애벌레들을 꺼냈는데 지금 여기는 이렇게 중간에 제일 큰 판을 뜯어보니까, 와, 이게 종영이거든요. 이게 샌드럽게 된 거. 그리고 여기 좀 꼬박꼬박한데 제 생각에 이렇게 뜯으면 말벌, 와, 번데기가 있네요. 가끔 살아있는 말벌이 나오기도 합니다. 와우, 오, 얘는 진짜 말벌 된 거 아닌가? 번데기인가? 어? 부활을 했는데 죽었네요. 자, 우선은 여기 있는 애벌레들을 빼서 먹이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한 수십 마리만 먹여보겠습니다. 그 중에 제가 65종 키우고 있는데 바로 찬나 안드라우라고 하는 인도 소형 가물치를 키우고 있거든요. 얘는 암컷이고 수컷도 좀 있으면 올 거예요. 제가 한번 줘볼게요. 자, 여기 있다. 가물치 먹어. 옳지. 야, 그거 먹는 거야. 옳지. 오이구. 오이구, 이거 잘 먹는다. 자, 우선은 한 마리 꿀꺽하고 뒤로 갔어요. 이게 커가지고 그런가? 자, 먹고 나서 만족스러웠나 봐요. 지금 또 쳐다보고 있죠? 밥 주나? 보세요. 나옵니다, 쟤. 드디어 수컷 등장했습니다. 저게 수컷인데 수컷이 조금 나이가 있기도 하고 뭔가 절 알아보는 것 같아요. 약간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절 쳐다보고 이제 슬슬 나옵니다. 밥 주는 건가 해가지고. 역시 올 줄 알았다. 이번에는 말벌 번데기 한번 먹여볼게요. 아유, 도망가냐. 왜 그래, 왜 도망가. 이야, 곳에 지금 한 마리가 나왔는데, 와, 이거 진짜 멋있다. 이야, 지금 가물치들이 생각보다 안 나와가지고 지금 기다리는 도중에 타란툴라들이 조금씩 나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떨궈줘 볼게요. 이거 번데기거든요. 슉. 오, 야, 너도 하나 더 먹어라. 슉. 자, 번데기 두 개 들고 지금 뱅뱅 돌면서 방작돌기도 또 가물치를 치고 있어요. 얘는 딱, 거기 있어. 옆에 세 마리 있어. 다 주워 먹어라. 다른 애들은 왜 안 나오니? 아, 이제 밥 달라고 위에 있는데 제가 한번 떨궈 볼게요. 쇼. 오, 잘 먹는다. 어? 에? 이렇게 그냥 간다고? 자, 다른 친구들이 안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골고루 뿌려놔 볼게요. 애들이 나와서 먹을 겁니다, 아마. 진짜 언제? 오, 벌써 먹고 있네. 애벌레 하나가 빠졌는데. 오, 저기도 벌써 먹고 있고요. 좀 있으면 바글바글 기어 나올 겁니다. 아이고, 그래도 먹이 없었는데 잘 됐다. 귀뚜라미 없어서 밥 사러 갔어야 되는데. 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도마뱀 버들테일에게도 한번 먹여볼게요. 우리 청소 물고기한테도 한번 먹여볼게요. 야야, 어디가? 청소 물고기야, 어디가? 그러면 구피해드라, 이거 먹어라. 태어나서 먹어본 적도 없는 이 말벌 애벌레 먹어라. 아, 그렇다면 제가 좋아하는 페타니스 레오파드 게코들에게 먹여볼게요. 야, 먹자. 안 먹어? 자, 그렇다면 제가 좋아하는 레오파드 게코한테 먹여볼게요. 오, 아주 잘 먹네. 참고로 저기 아래에는 그 요산이라고 하는 그 소화할 때 그 나오는 그 노산이라는 겁니다. 자, 얘 친구한테도 먹여볼게요. 안녕. 아유, 귀엽죠. 얘는 블랙나이트 갤럭시라고 합니다. 눈이 엄청 귀여워요. 여기 위에 봐주세요. 눈이 엄청 이쁜데. 자, 너 한 마리 먹어라. 오우, 잘 먹네. 아이고,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말벌 퇴치 겸 직접 먹어보기도 하고 집에 있는 생물들에게 먹여봤는데, 잘 먹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아직 생소해서 잘 안 먹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재밌게 그리고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저는 한두 방 쏘이는 거는 괜찮지만 우리 여러분들한테 안 괜찮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안전장비 꼭 챙기셔야 되고 119에 신고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점 여러분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